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붉은 원숭이 해라고 얘기합니다. 원숭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재주가 많고 민첩하고 아주 영리합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아주 데리고 놀 정도로 영리한, 아무튼 동물 중에서는 가장 아주 영특한 그런 동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재주 많고 민첩한 영리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재주만 믿고 까불다가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능력 있고 또 훌륭하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원숭이처럼 자기 능력만 믿고 함부로 지내다가는 크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힘이라고 생각할 때 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아주 겸손한 삶을 살아가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겸손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큰 은총을 아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안에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겸손한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내가 감사할 때 자비의 삶을 실천하고 또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남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느님의 큰 은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총에 감사하면서 이웃과 자비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성경에 보면 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임금께 나가서 탕감을 받 나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 빚을 다 받아내고 그것을 아신 안 임금이 그 종을 불러서 빚진 거 다 토해내도록 하고 쫓겨났잖아요. 감사하지 못하면은 자비를 베풀지 못, 자비를 이해하지 못한다. 자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체적인 사랑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가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그러므로써 겸손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한국천주교 주교회 민족화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12월 초에 북한을 방문해서 장춘성당에서 그곳에 교우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진실성, 신자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정말 어둡고 답답한 그들 그 사회 안에서 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정말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침묵의 교회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설명하고 기도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두드리다 보면은 어딘가에 조그만 틈새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이 그런 그 틈새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뭐 듣기로는 어느 정도가 되면은 통째로 신자를 바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그들의 스스로 그 안에 틈새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공들여 만들어오는 그 세뇌 교육된 그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뭐 그들을 잃는 것이 뭐 체제를 포기하는 것이겠죠. 아무튼 이번 방문은 평양 방문은 남북의 종교 교류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종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약속을 했어도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독일 분단의 아픔을 늘 가까이서 실감하는 교구의 교구장으로서 우리의 소망인 민족화해와 일치를 위해 평화 통일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날까지 우리 교구민이 다 함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생각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크게 느끼는 것은 물론 참 새삼스러운 것이지만 늘 기억하다가도 새삼스럽게도 그런 자유의 소중함을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남쪽에 살아가는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 여러분들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미사 공언하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정말 큰 은총이다. 단지 북쪽에서 태어났다는 그 죄로 그들이 이러한 은총의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감사하기보다는 조그만 불편에 늘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반성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우리 언론과 사람들 사이에 숟가락 타령을 합니다. 누구는 금수저고 누구는 국수저니 하면서 타고난 환경을 가지고 인생의 앞날을 미리 판단하고 편을 가립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노력보다 배경을 더 강조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집안 또 태어난 나라를 원망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마음가짐을 다져도 희망을 보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해질 수 없다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역경 속에서도 행복은 있게 마련입니다. 타고난 배경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시는 행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잣대로 구분하는 금수저, 흙수저의 불평하기보다는 어느 처지에서든지 감사함으로써 스스로가 그런 금수저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불행의 고통 속에서 틈새를 만들어서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 안에서 스스로 그런 행복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저는 지난해 삼옥 방문과 견진 성사 집전을 위해서 모든 본당과 여러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사목 방문을 준비하고 또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신 신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성심성의껏 열심히 준비해 주셨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 신부님들의 모습에서 저는 또한 착한 목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부분보다는 신앙적이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서 저는 행복했고 기뻤습니다. 어느 분당은 선교일에서 또는 주임이사 참여일에서 교구가 목표로 한 수치를 이미 넘은 그런 분당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당은 신자들이 본당 신부님을 걱정하면서 본당 신부님 건강을 걱정하면서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또 본당 신부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칭찬을 신자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회장님은 저에게 찾아와서 우리 신부님의 그런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서 절 보고 격려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정말 감싸 주시고 위해 주시는 그런 모습에서 저는 정말 하느님의 백성임을 다시 실감했습니다. 신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신부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또한 저는 사목 방문과 함께 각 본당에서 견진성사를 집전했습니다. 더군다나 견진성사는 매년 거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신부님들이 그 부탁을 잘 따라주셔서 매년 견진성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본당은 매년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안타까워하시죠. 그러나 열심히 가정 방문을 하면서 견진성사를 독려해서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열정을 보았습니다. 정말 열정적인 착한 목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년 견진이 피곤할 수 있는 일이지만 매년 견진으로 교구 전체의 본당을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방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본당에서는 견진 성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년 신자들을 위한 재교육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어느 본당은 한 명을 견진을 줬고 어느 본당은 세 명을 가서 많은 분들이 견진할 때보다 어떤 의미에서 전례가 더 의미가 있고 여유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매년 영세자가 나온다면 당연히 매년 견진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동료사제 여러분,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미사 중에 사목교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자비로운 사제가 되십시오. 사제는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희생과 사랑의 움직임으로 공동체 안에서 큰 기쁨과 축복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교인자매 여러분, 올해는 은총을 듬뿍 받을 때입니다. 교구의 7군데 성당과 경당에서 전대사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순례하며 이 은총의 시기에 큰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구 내 모든 본당을 순례하면서 필요한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교구청에도 많은 분들이 틈틈이 이렇게
순례를 오십니다. 아주 보기가 아름답습니다.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주님께서 은총으로 감싸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보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발길이 닿는 본당마다 새로운 복음의 향기가 피어오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총의 힘으로 2019년에 맞이할 교구 설정 80주년을 다 같이 준비합시다. 교구 설정 80주년이 되는 2019년에는 우리 교구의 발전을 위한 멋진 도약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늘 겸손한 모습으로 감사하는 삶을 오래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